이코퀘스트 사는 우주선 내 병원체의 살균, 소독, 그리고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개발하는 나사의 협력업체입니다. 이러한 협력업체를 관리하는 재단이 있는데 우주재단,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죠. spacefoundation.com에 들어가시면은 이코퀘스트사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협력업체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발된 2006년형 프레시에어는 바로 이러한 우주선 내에 나사의 기술 그대로 과학이 만든 공기청정기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실내에 마치 숲속처럼 청정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대형 건물이나 건축물에는 이러한 덕트를 이용해서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덕트 내에 많은 분진이 쌓이게 되고 또 그 분진 속에서 여러 가지 병원체, 박테리아나 곰팡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증식돼서 오히려 덕트 내에서 새로운 신선한 공기보다는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는 그런 문제점을 없지 않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덕트 내에 간단하게 삽입할 수 있는 덕트웍스라는 제품이 새로이 개발이 됐습니다. 이 덕트웍스를 덕트 내에 간단하게 삽입을 시켜가지고 신선한 공기에 여러가지 그 세균에 대한 살균 소독 그리고 공기를 정화시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우주선 내에 병원체의 살균 소독 그리고 공기 정화를 하는 시스템인데 RCI 기술이라고도 하지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이런 새로운 그 제품이 들어오게 돼서 많은 공공기관이나 대형 건물의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 같습니다.